네, 뜨거워지고 있는 수소산업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우 사태로 인해 에너지 자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수소산업에 90조가량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산업, 그 EU에서 지금 최대한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러시아 때문에 확실히 EU가 네. 바빠지긴 했습니다. 에너지 믹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풍력, 뭐 조선,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수혜 섹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소 섹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EU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벤트 혹은 이제 전시회를 좀 열면서 확실히 좀 이러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 11일부터 12일에 좀 프랑스 쪽에서 개최하는 최대 수산업 B2B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하이볼루션이라는 좀 전시회가 열렸는데 확실히 한국 같은 경우는 수소차, 현대차 그룹 있자다 보니까 수소차라든지 수소연료 전지 같은 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강력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뭐 생산, 저장, 수송 이런 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약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생산, 저장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업에 대한 부분들,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EU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러시아 지금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수소도 그 중에 하나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이 수소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을 좀 짜고 있는 스케줄을 좀 짜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을 확실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100억 유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독일도 100억 유로, 네덜란드 90억 유로, 그다음 스페인도 90억 유로. 그러니까 결국 보게 된다고 하면 2030년까지 국가별로 한 100억 유로 이상을 좀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700억 유로 좀 공공 부분에 좀 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030년까지 90조가 쓰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좀 유럽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열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소법 개정안이 지금 소위에서 좀 통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좀 한번 움직였던 부분이 있죠. 결국 이제 수소에 좀 걸림돌이 많이 없어지고 법안에 좀 개정이 좀 통과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를 좀 필두로 해서 뭐 전기차의 어떤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해서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EU의 어떤 공조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수소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수소 활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선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장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이 더 조금 강국으로 지금 평가를 네.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종목을 선별할 때 뭐 저장 관련, 탱크 관련 그런 것보다는 활용 능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좀 수소 쪽에서 보게 되면 좀 실적이 네. 찍히는 아, 실적이 가셔야 되는 네, 실적이 좀 가셔야 되는 네. 좀 종목으로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연료전지 쪽, 우리가 좀 강하다고 하는 수소차의 뭐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뭐 두산퓨얼셀이라든지 네. 뭐 최근에 뭐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뭐 물론 전장 관련된 쪽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좀 찍히는 그래서 수소 관련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네. 좀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대장주를 좀 찾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찍히지 않는, 실적이 가시화가 되지 않은 종목들은 요즘에 또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후 늦게 방문을 해서 21일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예정이죠. 관련 이슈도 저희 증시파워 10을 통해서도 많이들 이야기할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교보증권 윤여미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